저소득 가구 돕기 사랑 나눔 김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한 이웃들의 축제 우수사례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2015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두봉가족 힐링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건 아나운서 강민지입니다. DBS 도봉주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안에서 필요한 것을 직접 찾고 채워나가며 마을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시작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한 모집으로 모인 90명의 방학 1동 마을계획단이 설립식을 가졌습니다. 11일 2층 대강당에서는 방학 1동 마을계획단 90명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학 1동 마을계획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방학 1동 마들마을 등 3개 마을에서 30명씩 총 90명의 마을계획단이 모여 마을계획단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계획단 활동사진으로 만들어진 엽서에 각자의 소망을 적은 후 희망나무에 달고 마을별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로 방학일동 마을계획단의 시작을 활기차게 열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도봉구에서 김장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특히 직접 재배한 배추로 담근 김장이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담은 김장 현장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11일 쌍문동 친환경 나눔 텃밭에서 진행된 저소득 가구 돕기 사랑 나눔 김장 행사는 도봉구에서 도봉동 영농체험장의 기부를 위해 재배한 배추와 친환경 나눔 텃밭 경작자들이 기증한 배추 1,500포기를 가지고 김장을 했으며 배추를 기증한 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는데요. 이번에 담근 김장 김치 250박스는 각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가구에 전달되며 이번 행사를 통해 훈훈한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해봅니다. 더불어 참여하고 즐기는 도봉복지공동체의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가 개최되었는데요. 2015 선한 이웃들의 축제 현장을 함께 보시죠. 지난 12일 2층 대강당에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각 동의 동복지위원과 민간복지거점기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한 이웃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하 공연에 이어 우수 사례는 쌍문 이동복지위원회의 발로 뛰는 쌍문 이동복지위원회 등 6건으로 주민들이 직접 발표해 주민 참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월 12일 도봉구는 관내 대부업체와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사회 복귀가 어렵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오랫동안 가계빚에 시달려온 474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희망이 전달되길 바라며 다른 지역에도 우리 구의 사례가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 소통을 통한 활력 있는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도봉구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13일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주민자치위원과 동아리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와 함께하는 도봉 어울림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모던 라틴 댄스와 통기타, 한국무용 등 13개 동에서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작품 완성도와 경연 태도, 호응도, 단합성 등의 심사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방학 1동이 최우수를 수상했으며 갈고 닦아온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주민 모두의 활력소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하는 도봉가족 힐링음악회가 14일 초안산 생태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도봉가족 힐링음악회는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비롯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음악으로 편안하게 힐링하는 시간을 선사했는데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소프라노 이진희,
파페라 율리아신 등 쟁쟁한 출연진들과 가수 강인원 씨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더욱 풍성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도봉구 문화사절로 지역 문화의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 창단된 도봉구립 여성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제12회 도봉구립 여성합창단의 정기 연주회는 오는 24일 화요일 저녁 국민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오페라부파협회 앙상블과 홍삼트리오 리더 홍승현 등의 특별 출연으로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과로 문의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에게 알고 있으면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부, 여권접수 교부 등의 민원 서비스를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이 신청해 동시에 발급해주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며 신청서와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민원여권과로 문의 바랍니다. 의약품은 그 사용법을 정확하게 확인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전사용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5개의 의약품 안전사용 그림 문자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림과 글자가 더해져 임부금기,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표시가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계획입니다. 의약품 사용에도 금기, 주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BS 도봉주간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